딸이 문장품에서 학생인데요. 교수님께서 저번에 두개 딸이 문장품에서 저의 권리를 이용해서 세개 딸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그 GH를 미분하면 F'GH 플러스 FG'H 플러스 FGH 프라임 되고, 이걸 다시 양면 적분을 하면 FGH는 인티그랄 프라임 GH 플러스 인티그랄 FG 프라임 H 플러스 인티그랄 FGH 프라임이 되는데요. 여기서 이 모양이랑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제일 뒤에 거를 제일 뒤에 거만 하나 두고 나머지를 나머지 변에 놔두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고, 이걸 이용해서 세 개짜리를 푸는데 두 개짜리랑 똑같이 이 모양이 나올 때까지 똑같은 모양이 나올 때까지 적분을 합니다. 그래서 세 개짜리 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두 개짜리는 원래 풀던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풀고, 세 개짜리는 앞에 거랑 똑같은 모양이 안 남기 때문에 한 번 더 더해줍니다. 그래서 두 개짜리는 또 원래 알던 방식으로 풀고, 이거는 오른쪽으로 넘긴 다음에 개수로 나눠주면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걸 먼저 이렇게 먼저 간단하게 나눌 수 있고, 먼저 이거 a 플러스 b로, 왜냐면 여기 위에 좀 아직 갈 계산하려면 좀 복잡하니까 a 플러스 b, 그러니까 a b로 이렇게 미지수를 놔두고 이제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이 두 개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a가 1이 나오고 b가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걸 라플라스 역변화 시켜주면 s 분의 1은 1이라 돼 있고, s 마이너스 1 분의 1이 이제 뭐지, 2의 18승인데 앞에 3이 있으니까 앞에 3 계속 붙여줘서 다 하면 1 플러스 3 2의 18승 나옵니다. 위에 아까 그 설명했던 거 마찬가지고, 이것도 여기 분모들 눈자 그 꼽으로 바꿔가지고 여기 있는 그 부분분수 나눠버리면 여기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풀이가 되게 여기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A나 B나 연립해가지고 풀면 A는 2, B는 4가 나오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이거는 라플라스 역변환, 여기 그 라플라스 변환한 걸 토대로 역변환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상수 2랑 4는 앞으로 빼지고, 역변환을 하면 2에 마이너스 T승 더하기 4E에 마이너스 2T승이고, 라플라스 공식에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런 공식으로 형식을 바꾸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A 플러스 A, B 이제 플러스 B 형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이 N수를 먼저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이제 플러스 K라는 상수를 잡으면 이제 13이 이제 K가 돼가지고 K는 2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숫자를 이제 대입하면 이제 이러한 식이 바로 나옵니다. 먼저 이걸 인수분해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게 이거고. 그렇죠. 계산해서 분자 네. 계산하면 네. 동그라미가 있고 네모가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라플라스 하면은 이게 이런 식인데, 이거를 그대로 하면 이렇게. 부분분수 식으로 바꿔야 되는데, 일단 이게 앞에 2가 있기 때문에 1분의 1로 바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부분분수형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근해공식을 썼습니다. 근해공식을 이제 써서 나오면 이제 A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5i가 나오고,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1.5i인데, 이거는 이제 1.5가 나온 거는 분모를 이제 약분해주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라지 A랑 라지 B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구하려면 이게 이제 이거를 묶었을 때 S-1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게 S가 A 때랑 S가 B일 때로 나와서 라지 A랑 라지 B를 구하는, 라지 A는 0.5 플러스 루트 1.5i가 나오고, 라지 B는 0.5 마이너스 루트 1.5i가 나옵니다. 이거를 이제 라플라스 역변환을 취하면 저희가 알다시피 2의 A
S-A분의 1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위에 분자는 저희가 상수 취급해서 앞으로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만 이 공식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공식 써서 이렇게 나타내면 이분은 뭐